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주말이면 교통지옥에 휩싸이는 양평군. 고속도로 개통은 양평군과 군민의 15년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을 정쟁화시키고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게 지겨우니까 그만해 조금. 부산 때부터 오늘날까지 수건했던 이 수건 사업이 그때 야당 정치 국회의원들 왈가불가하면서 논란의 시작은 지난 5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새로운 노선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전혀 문제죠. 이건 방송국 알았대. 이렇게 왜 바뀌지 했더니 또 낙이 꽃좀 쓰니까 줄거리가 나오고. 대한 노선과 함께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한 노선의 종점 그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가 대통령처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 투기 의혹,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심상정 의원님까지 괴담에 가담하시렵니까?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가 되는 겁니까?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의 제기를 중단한다. 자,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특혜 의혹 공방. 자리는 그쪽에는 건희아 씨, 여기는 김부겸 아 씨, 여기는 누구? 먼저 정동균 아 씨. 그렇게 되고 하면 옆 사람들만 피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우리를 위해서 짓겠다고 한 건지, 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짓겠다고 한 건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라는 말이 생각이 날 수밖에. 지지하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한 건의 문서 때문이었는데요.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다른 노선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은 하남시 감일동에서 시작해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대안은 시작점은 같지만 양평군 강상면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사태가 커진 건 대안 노선의 종점부인 강상면 병산리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야당은 곧바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양평군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희 PD수첩이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목 곳곳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의 분위기는 어떨까?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5일 후인 지난 7월 11일 양평군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그 인천도 터널이 시작됩니다. 터널도 시작됩니다. 병정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강성면 병산 사업이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양평군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술렁술렁 되는 게 강상으로 물들어 안달한다 하더니 사실 돼버렸네 보니까. 강상한 건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근데 또 이 고속도로는 북택사업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을 위해서 만든 고속도로입니까? 왜 그분들이 만들어놓고 주민들끼리 양성이 전이 싸우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서로 나뉘어져야 되는지. 양평군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습니다. 하남시 감일동에서 시작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토부에서 한 건의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의 종점 후보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겁니다. 이번 변경 과정에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신규 종점인 강상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사촌 그리고 동업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소유한 필지가 있는 곳. 민주당은 대한노선의 종점 부근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종점 후보지로 떠오른 양평군 강상면을 찾아갔습니다. 강상면의 한 마을회관.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강상면이 종점 후보지로 알려진 후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거리는 단연 영부인의 부동산 이야기.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게 고속도로 꼭대기고 거기 뭐 3피터 하고 쭉 올라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꼭대기. 그래. 강상면 주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산비탈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 김여사 일가의 부동산으로 기재된 곳을 둘러봤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옆에 드넓은 토지 일대. 대한노선의 종점 후보지인 강상면 병산리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총 20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사 일가의 땅에서 대한노선의 종점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가장 가까운 땅은 직선 거리 약 500m 이내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여사 일가의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양평군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상면 쪽에 종점이 생기면 땅은 가격이 좀 오를까요? 네.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임야라고 해도 당연히 오르죠. 강남하고의 거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게.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는 만약에 그걸 그리죠. 좀 이따 살겠다. 네. 종점 후보지에선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JCT는 인근 집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종점은 JC, 즉 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 IC는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드나들 수 있는 나들목인 반면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분기점이라 차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차의 출입이 불가한 분기점은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가 IC가 아니고 JC가 건데 지나가다가 거기 창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들려요 안 들려요? 지나가는 길에 창가를 하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누가 창가를 지켜서 안 지켜서요?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진짜 혜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 IC는 가까이 오면서 내 땅 주변으로 고가도 고속도로가 안 지나가야지. 그런데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남양평 IC 지점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차를 타고 측정해봤습니다. 김 여사 일가 땅에서 남양평 나들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분가량.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로 20여 분 만에 도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김여사 일가는 고속도로 개발 이익을 노리고 땅을 구입한 걸까? 국토부는 김여사 일가의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등기부 등본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통해 양평군 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을 분석해봤습니다.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20개 필지를 분석한 결과 12개 필지는 1987년에 상속받은 부동산, 나머지는 2000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들이었습니다. 강상면 일대 마을에서 김 여사 일가를 안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성열 장모네 바로 요 밑에서 집에서 살았었다고 그 전에. 근데 여기서 떠난 지가 60년도 넘어. 우리 저 김건희 여사 그 영부인 그 집안도 제가 아는 거로만도 한 15대, 한 16대 이렇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조상 때부터 받아가지고 그게 땅들인데. 영부인 일가 땅이 논란이 되자 여당에서는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집 근처 800여 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했는데 그 시기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4개월 전이라는 것. 양사면 종점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에 정 전 군수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은 384의 5번지가 저의 땅이고요. 실제 이번에 매입한 땅은 384의 386, 384 요 세 필지입니다. 이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저희 집이 요 길로 나오는 길이 완전히 고리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자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 할머니가 이사를 가면서 내놓은 땅을 구입했다는 것. 이 할머니 땅도 맹지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군수가 제일 밖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사라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 땅을 밟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데. 땅을 팔았다는 이웃 할머니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갑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2020년 겨울에 그때 그 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번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생각 안 했지. 겨울이고 봄이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군수님 집에 밖에 이 집 살 사람 없다 이랬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누구 알았어요 진짜.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의혹 공방에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실질적인 노선 계획을 세우는 본타당성 조사, 설계, 그리고 인허가, 용지 매수, 착공 등의 과정을 밟은 후에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두 번째 단계인 본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현재 멈춰선 상태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언제 왜 새로운 노선을 내놨고 또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평군 두물머리. 유명한 연꽃정원도 있습니다. 꽃과 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양평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외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철에는 양평의 관광 명소와 강원도를 오가는 차량들이 몰려 6번 국도와 양평군 인근의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막혔으니까 막 사람 밟으면 다 막혀버리니까. 많이 막힐 때는 저 큰 도로 있잖아요. 서울 나간 도로. 큰 도로가 막 저녁 10시, 11시까지 막히고. 원래는 뭐 10분이면 오죠. 여기 10분도 안 걸려요. 차로 5분이. 오늘 오는데 4시간, 5시간씩 걸려요. 휴가처럼 뭐 거의 아예 그냥 서 있고. 일단은 완전히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아이씨, 버려도 가서 무슨 막걸리를 하나 사러 갈라도 그냥 꽉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비름나물 주산지인 양평군 개군면. 전국 비름나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데요. 농가들은 비름나물을 한 대 모아 일주일에 한 번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2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는 2시간은 걸린다 그랬는데. 내비에서는?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밀리기 시작하네요. 주말에는 이 정도로 그냥 서 있다시피,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농산물의 운반이 자주 지체되곤 합니다. 도로가 안 밀릴 때는 출발해서 가락시장까지 50분이면 도착을 해요. 공휴일이나 단풍놀이 요때, 그때는 보통 2시간에서 한 3시간 그 정도가 이제 밀려요. 상당히 밀리죠. 가락시장에서도 양평 물건은 조금 봐주지 여유를.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경매 시간 끝났는데 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매 시간 못 맞추면 그 농산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 그게 신선한 거 이렇게 저기 한번 사가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잘 팔려갖고 가지고 가는데 갖다 나가서 누렇게 뜬 거 누가 살라 그래요? 아침 일찍부터 은영 씨는 마음이 급합니다. 두 살 난 둘째 딸이 지난밤에 열이 올라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병원은 주말과 오후 시간을 피해 무조건 평일 오전에 가야 하는데요. 그나마 여기는 상습 정체는 전혀 아니라서 그냥 가는 대로 보통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하면은 저희도 어딜 가도 막히는 거라서 몇 분이라고 장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누구보다 일찍 가거나 누구보다 늦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차를 타고 나와야만 갈 수 있는 양평읍의 소아청소년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양평의 유일한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에 셋째 아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은영 씨. 서울의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 3, 4일 전에 입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평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병원 두 번째였거든요. 그분은 이미 많이 아이를 받아보셨는데 제가 양평에서 산다. 가면서 양평이라 그랬지? 그래서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엄마랑 나라 사이엔 팔당대교가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설 구급차 타고 오는 양평 어머니 한번 이제 아이를 받은 적이 있는데 머리가 보일 정도였다. 그 정도 이제 양수는 이미 다 터졌고 좀 위험한 상태에서 왔더라. 그래서 차에서 받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다. 그래서 절대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일이고 주말에 이렇게 걸리면 좀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해. 양평군 사람들에게 교통체증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규모 있는 병원이 한 곳 있지만 위중한 환자를 처치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4번 정도 쓰러졌는데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밀리는 길을 어쨌든 가운데로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사실 이제 그 주말에는 누구네들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투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네,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데 이 서울 쪽으로 가는 쪽에는 항상 밀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차 그 시간을 새벽으로 잡아요. 새벽 4시 5시에 가서 투석을 하고.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민간 사업자들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그 후에도 고속도로 사업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남시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돼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가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단계고요. 경제성 분석은 당연히 하고 그 이외에 지역적인 낙후도,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2년간의 조사 결과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성은 기준치를 넘어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양평군 미래의 희망이 하나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마침내 수건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양평 서울 예타 통과 막 축 하고 궁청 앞입니다. 아, 예. 이렇게 원한대 예타 확정됐다 양평 뭐 축하한다 경축 난리가 났었어요. 다음 절차는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그런데 지난 5월에 공개된 국토부의 한 문서에서 종점 후보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타 통과된 원안 노선은 하남시 감일동을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인 것에 비해 국토부의 대안 노선은 출발점은 같지만 중간에 강한 아들목을 거쳐 강상면이 종점입니다. 전혀 못 들었죠. 이건 방송국 알았대. 원래 이거 나는 줄 알고 이게 오래됐어요. 내가 몇 년 한참 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보도에 막 정상면을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바뀌지 했더니 또 나중에 꽃좀 있으니까 뭐 증거가 나오고. 노선 변경이 논란이 되자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요청에 의해 종점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평군 군의원들조차 대안 노선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단식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소속 양평군 의회 의원들. 국토부에서 2022년 7월 18일에 양평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여기 하남에서 시작해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그 노선도가 그려진 위치도예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양평군청은 세 가지 노선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했다고 합니다. 운심리 인근에 나들목을 신설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이라는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의견을, 현재 대안 노선으로 공개된 강상면 종점의 이안은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며 사업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함께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려온 공문은 2023년 1월에 내려오는 공문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2차 요청 공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요. 당시 국토부에서 내려온 문서에 따르면 사업 개요에는 원안인 양서면이 종점인데 위치도에서는 강상면이 종점으로 돼 있는 것. 그 다음 달에 국토부가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모두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양서 종점을 노선으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 안을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거쳤었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변경되려면 다시 한번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도 어떤 일정의 절차는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이 양서면을 향하던 노선이 강상면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당초 노선이 변경된 과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뀐 배경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용역업체가 그 대안 노선을 처음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회사 관계자와 함께 양평군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앞쪽에 정면에 보면 이제 지금 저기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돼 있고 결국은 노선들이 저 앞쪽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이 마을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반대시키고 있다고 보면 이렇게 그 앞을 높은 그 교량이 이렇게 낮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안인 양서면의 종점 부근에는 주거지가 몰려 있어 노선의 종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용역회사 관계자는 원안으로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설명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수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강하고 이 경안천이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노선을 봤을 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생태자연도 우수한 지역들을 관통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대로 갔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서면보다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강상면을 제안한 이 회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15일 용역회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9일 뒤인 5월 19일에 착수보고를 합니다. 이 착수보고서에 강상면으로 향하는 노선이 처음 등장합니다. 원안 노선에 비해 약 2km 늘어난 대안 노선은 분기점은 3개로 갔고 나들목은 강하 IC가 추가돼 4개가 됩니다. 총 사업 비용은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보다 약 967억 원 증가합니다. 교통 수요는 두물머리를 통과하는 6번 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이 원안보다 대안이 2천여 대 적어 교통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강상면안이 적합, 그러니까 IC 강화면의 IC를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강상면 종점이 적합하다는 국토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정부 용역 사업의 일반적인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토부 주장대로 따르면은 대안도 가지고 왔고. 예. 근데 이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보통의 플러스 생각하면은 국토부의 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했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이지는 않죠. 국토부 안을 내가 별 큰 근거 없이 대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 사실은 이 용역뿐만 아니고 모든 용역을 하는 용역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에서 설계사가 안을 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용역사라는 국토부의 오도에 따라가지고 그 범위에 따라서 그거를 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노선 변경의 배경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2년 전 민주당 측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먼저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 정모 군수라는 분이 아까 2021년 5월 달에 예타안이 양서면으로 나오니까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바로 당정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던 분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정동균 전 군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강화면 옆으로 지나가는데 IC를 이용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강화면에 IC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강화면에 IC가 운심리 쪽으로 내주면. 운전 변경 얘기는 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종점을 변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고속도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타가 진행되고 심사 중에 있는데 서류를 빼야 되잖아요. IC 신설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대한 노선보다 더 북쪽 강하면 운심리 IC를 원한 노선에 추가로 설치하자고 했다는 것. 55% 이상의 노선이 변경되고 종점 자체가 바뀌는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노선의 55%와 종점이 바뀌었으면 사업 목적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본래 목적은 무엇일까? 예타 보고서에 나온 사업 목적은 제1순환 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 동서 7축지선으로 경기 동남권 간선도로망 확보, 서울시와 양평군의 접근성 향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초의 사업 목적과 굉장히 좀 다르게 간다. 변경 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강상면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사업 목적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교통 정체 완화 이런 것도 있고 동서 축을 이렇게 그 고속도로로서 이제 연결을 한다 이런 그 취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군 도로를 만드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발점은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노선.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는 같은 이름의 노선인데 목적 또한 같은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사업은 이번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목적을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죠.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건설 목적은 양평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 6호선 교통 체증 완화 그래서 이게 강원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고 싶으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건설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7월 23일 국토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검증을 받겠다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진행에 관한 55개 자료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의혹 해소에 충분한 자료가 공개됐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에 무슨 여기 비용 분석은 좀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편익 분석이거든. 편익 분석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량 분석이 있어요. 교통량 분석 가지고 교통 편익을 계산해 내야 되는 거죠. 엄밀한 네? 계산은 최종 단계 사업 가지고 어느 게 최종 노선을 전략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앞서서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비시 분석을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건 좀 나왔는데 편익 분석은 전혀 나오질 않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야지만 최종 노선을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는 대한 노선의 편익 분석 결과는 최종 단계에서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예, PC 분석은 아마 이제 최종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있는 것은 교통 수요하고 사업비 정도가 때문에 두 가지는 있는 또 경제성을 또 따지려면 나머지 또 인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